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흔히 자기 발자 자기가 꼰다라는 말이 있듯이 스스로 본인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예외로 있습니다. 눈썹 하나만 봐도 재물운이나 행운과는 거리가 멀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요.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을 부르는 눈썹 관상과 팁으로 재물운을 두 배로 상승시키는 눈썹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눈썹은 보수관이다. 눈썹은 두 눈을 돋보이게 하는 부위이며 눈을 보호하는 지붕과도 같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이 눈썹은 보수관으로 형제궁이라고도 하는 곳인데요. 수명, 건강, 명예, 형제, 대인관계 혹은 재물운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눈썹의 형태, 색깔, 이치 등을 함께 살펴서 기륭을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좋은 눈썹의 이치는 관상학적으로 어떠냐? 눈썹과 눈썹의 거리는 자신의 인지와 중지를 두 개를 포개서 딱 되었을 때 딱 맞아야 적당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인상이 날카롭고 답답해 보이며 우울해 보이는 인상을 보여주기 십상입니다. 눈동자와 눈썹 간의 거리를 전태궁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넓으면 중년에 이어서 말년까지 재물운이 풍부한 좋은 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눈썹의 길이는 어떤 걸까요? 눈썹은 눈보다 길어야 부귀한 관상이요. 숱이 억세 보이지 않고 순해야 대길한 관상입니다. 네 번째, 좋은 눈썹의 색은 눈썹이 맑고 빛나며 광채가 끊이지 않아야 좋은 관상이며 눈썹의 색깔은 약간 검은색을 띠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눈썹으로 재물운, 행운을 그리어라.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줄어드는 것처럼 눈썹 숱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나에게 적절한 모양으로 눈썹을 그려주는 게 좋은데요. 눈썹이 선명하면 눈빛도 힘이 실려 대인관계에서 신뢰감이 높아지고 부부운, 형제운, 자식운, 금전운, 사업운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복스러운 관상으로 태어나지 못했는데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물운이 두 배로 상승하는 눈썹 그리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여성들은 메이크업을 통해서 자신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데요. 눈썹 하나만 잘 그려도 안 풀리던 운이 술술 풀리게 할 수 있습니다. 화장하는 이유는 피부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이지만 관상학적으로 메이크업은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부르기도 하고 재앙을 부르기도 하거든요. 여섯 번째, 복을 부르는 눈썹 그리는 방법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의 길이는 자신의 눈 길이보다 약간 길고 라인을 따라 분명히 그려주면 좋습니다. 큰 눈을 지닌 사람들은 시원스럽고 성격이 밝고 예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진하게 그리거나 크게 확장해서 그리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또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살짝 올려주면 매우 안정감 있어 보여 아주 좋습니다. 눈이 큰 만큼 눈썹의 길이도 맞추고 눈두덩이도 적당히 넓혀야 하는데요. 부동산이나 재물운을 상징하는 전태궁인 눈두덩이도 넓게 만들어줘야 균형감 있어 보기에 좋고 금전운도 상승하게 됩니다. 작은 눈은 온순하고 착하지만 의지가 굳은 노력형으로 손재주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크고 섀도우를 적절히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펴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엔 대부분 소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므로 양쪽을 조금 확장해서 그려주고 눈썹도 눈보다 길게 적당히 맞추어서 그려주면 좋습니다. 눈이 작은 분들은 성형을 생각하기보다는 화장을 통해 얼마든지 좋은 관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느다란 눈은 어떠냐? 이 가느다란 눈은 정에 약하나 나름대로 책임감은 강합니다. 속을 잘 드러내 보이지 않아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가느다랗게 보이지 않도록
적합한 메이크업을 해야 하겠지요. 이 눈꼬리는 관상학적으로 배우자나 이성운을 보는 곳입니다. 이곳이 지나치게 어둡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눈꼬리 쪽에 흉터나 사마귀 등이 있는 경우엔 눈물 흘릴 일이 많고 자주 성가신 일이 많이 발생하므로 관상학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없애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못할 때엔 메이크업으로 적절히 가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지구력도 좋고 체력도 강하고 신념, 행동력, 판단력이 대범한 성격의 관상입니다. 그러나 너무 세 보이지 않으려면 메이크업은 반대로 약간 밑쪽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서 강한 인상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꼬리가 내려간 사람은 관상적으로 보면 동정심이 많고 대인관계는 좋으나 호색가일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반대로 약간 이쪽으로 아이라인을 부드럽게 그려서 자연스럽게 마무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눈썹을 그릴 때 너무 작거나 흐리게 그리면 생기를 잃게 돼 건강을 해치고 재물운과 애정운을 꼬이게 하기도 합니다. 눈썹이 흐릿한 사람은 눈썹의 결을 브러쉬를 이용해서 약간 부풀어 오르는 듯 그리고 눈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그리면 아주 좋습니다. 여덟 번째,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애정운이 약하므로 먼저 위쪽 속눈썹 위에 아이라인을 얇게 그리고 최대한 점막 가까이 그려주면 좋습니다. 이 눈매별로 아이라인을 그리는 방법이 각각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그 자체가 가장 자연스럽게 화장을 하는 것이 복을 부르는 화장법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섀도우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철에 따라 피부 색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섀도우 색깔을 다양하게 사용하잖아요. 이 아이섀도우를 너무 진하게 하면 음기가 강해 자칫 건강의 조화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환자나 혹은 염라대왕처럼 보이므로 지나치게 강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제가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서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혜로운 우리 구독자님들이 더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창에 두런두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소통하시면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귀한 영상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영양가 있는 정보를 챙겨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